오픈소스 관리 솔루션을 이끌어가는 프로레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체계적인 라이선스 관리 절차를 도입한 수백 개에 가까운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찰에 근거한 프로레코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 과정, 오쌉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레거시 코드, 상업적 코드, 계약 코드, 그리고 오픈소스 패키지를 배합해 이용합니다. 오쌉은 당신의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해 관련된 라이선스 의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오쌉의 첫 번째 단계는 기관을 위한 혹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라이선스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은 어떠한 라이선스 조건이 허용될지, 어떤 공급업체가 승인될지,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패키지들이 사용허가 되는지 승인합니다. 또한 정책은 허가 전에 패키지를 위한 과정을 정리하고 각 다른 단계의 개발 과정의 소프트웨어를 감사하며 정책 위반이 감지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질문들을 다룹니다. 다음 과정은 존재하는 코드 베이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고 계약자, 외주사 혹은 구입한 소프트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존재하는 포트폴리오를 감사하고 오늘날 기업에 존재하는 기준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구축하는 데에는 Protocol System for Enterprise Analyzer와 같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단계는 Enterprise Analyzer를 이용해 유입된 모드 코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이 단계는 당신의 프로젝트에 사전 허가된 코드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패키지 승인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스캔된 후에는 정기적인 실시간 소프트웨어 스캔이 예정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도구가 유용합니다. 첫째로 라이브러리 어디터가 체크인된 컨텐츠의 실시간에 가까운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는 디벨로퍼 어시스턴트인데 개발자의 워크스테이션에 포함되고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파일을 분석합니다. 실시간 스캔으로 인해 확립된 라이선스 정책 이탈은 개발 중 즉시 탐지돼 수정되므로 나중에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공개된 소프트웨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The Protocol System for Build Analyzer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품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와 라이선스 의무를 이해하도록 사용됩니다. 모든 라이선스 의무의 실행 목록이 포함된 라이선스 보고서가 최종 출시 점검을 완성합니다. 이 단계들을 이행하면 당신의 코드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련 라이선스 의무들을 따를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방침을 만들거나 자동적인 실시간 코드 분석과 라이선스 의무 보고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rotocol.com에서 더 많은 비디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